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가쓰오부시와 소우다부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음식명 백과에서 가쓰오부시의 어원을 검색해봤습니다. 잠시 보시죠. 일본어로 가다란 거는 견고한 생선을 의미하는 카타우오로 표기되었다가 에도 시대 이후부터 사카나와와 카타을 합친 가츠오를 쓰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훈연 과정을 의미하는 그슬리다는 뜻에 이부시를 붙여 가츠오이부시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이것이 점차 가츠오부시로 변화하였다. 이후 부시라는 음을 가진 한자를 뒤에 붙여 오늘날의 가츠오부시로 그 표기가 굳어졌다. 출처 세계 음식명 백과. 가쓰오는 크게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어과 어류 중 주로 작은 측에 속하는 어종으로 사진에 보시는 혼가츠오는 럭비공 같은 모양으로 줄무늬가 가로로 펼쳐져 있지만 신기하게도 잡고 나면 세로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와 무늬 방향이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사진은 줄삼치로도 불리는 하가츠오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자랑합니다. 이름에 삼치가 들어갔지만 참치와 사촌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cm로 잡내가 나지 않아 회로 먹는 것이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며 신선도 때문에 가고시마나 와카야마 쪽에서 어획이 될 때 먹고 관동 쪽에서는 쉽게 못 먹는 생선이라고 합니다. 소우다가쓰오는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양은 언뜻 보면 똑같습니다. 사진의 오렌지 선을 보시면 마루소우다가츠오가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지카로도 불리며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가쓰오보다 혈압육이 많아 진한 맛의 육수를 우릴 때 주로 사용됩니다. 특히 마루소우다가쓰오는 히라소우다가츠오보다 혈압육이 많아 생식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쓰오부시로 만들어 진하고 깊은 맛의 육수를 내는데 사용하면 좋습니다. TV에서 보통의 것보다 두껍고 유난히 검붉은 가쓰오부시로 육수를 끓이는 장면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스마가츠오는 적도를 부근으로 한 해역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다른 종류에 비해 몸집이 1m 정도 되는 대형이라 무리 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덕택의 어획량이 적다고 하는데요. 쉽게 맛보기 힘들어 맛있다고 하는 것인지 그중 맛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색의 줄무늬가 특색이며 20cm 정도 크기가 되면 배 쪽으로 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다랑어를 알아봤는데요. 전부 비슷비슷해 별 흥미 없었지만 사람들처럼 모두 개성있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사랑을 언제 멈출지 모르지만 바다의 내리사랑은 정말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다랑어로 불리는 대표적인 어종 혼가츠오, 하가츠오 줄삼치, 히라소우다가츠오, 마루소우다가츠오, 스마가츠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